최근 3년 동안 무릎 관절염 환자가 10만 명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체중이 늘수록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중된다고 하는데요. 건강투데이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창원에 사는 58살 임모 씨는 2주 전부터 무릎이 붓고 밤잠을 설칠 만큼 통증이 심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단 결과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무릎 연골이 닳고 물이 차서 통증을 유발하는데 과거엔 노화로 인한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비만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골 정렬이 내측이나 외측으로 약간 치우친 경우가 흔한데 체중이 과하면 하중이 한 곳에 몰리면서 연골 부위 손상이 심해질 뿐 아니라 관절 병변까지 올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물과 물리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히 손상된 연골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심해 걷기 어렵고 다리가 심하게 휘어진 말기는 인공 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통한 예방이 중요합니다.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고 체중이 실리지 않은 고정식 자전거 타기나 수영,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몸무게가 1kg 늘면 무릎 관절의 부담은 4배 늘고 체중을 5kg 줄이면 관절염의 발병 가능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무릎 관절을 위해선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MBC 뉴스 신현정입니다.